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15장을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설계대로 성막을 완공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장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막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 묵상하고 25장 이후로는 이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렵고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치수도 규빗이라는 이런 치수도 우리와 맞지 않고 또 달란트라든지 세겔이라든지 이런 이 돈의 화폐 가치도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렵고 용어 자체도 우리가 쉽게 보더라도 읽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실체 대신 그분을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누구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그림자로 표현해요.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막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부분이 드물어요.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성막의 모든 부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특별히 성막에 숨겨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깊이 묵상하기는 어려워요. 이 시간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음에는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성막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만 보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제가 나눠준 이런 자료들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될 겁니다. 성막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고 출애굽기 25장을 읽게 되면 그때 좀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아마 성막은 이 시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또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특별히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울타리하고 이제 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자, 성막은 BC 1456년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1446년에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1445년에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됐어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센, 즉 고센에서 출발해갖고 지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운반을 하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출발해야 됩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텐트를 치고 이 진영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배초소인 성막도 설치해야 되고 또 분리하는 이런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조립해야 되고 해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성막을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특수 건축물이에요.
쉽게 해체하고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립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음새라든지 연결이나 고정하는 기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려워요.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갈고리, 초, 가름대, 말뚝, 널판, 띠, 금고리, 녹고리.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잘 듣지 못한 단어입니다. 목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고 깊게 연구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성막은. 굉장히 조립식이지만 견고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성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막 그러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486년 후에 솔로몬 성전, 이동하지 않은 건축물로 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그게 BC 959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울타리. 울타리가 뭐냐면 이게 울타리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울타리, 울타리. 우리가 굉장히 작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자, 1규빗이라고 했을 때 보통 히브리인들은 남성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보통은 이제 한 4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6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규빗을 우리가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50cm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또 빠를 거예요. 원래는 한 46.5cm인데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냥 50cm로 한다면 이게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그러면 이제 50m예요, 길이가. 보통 한 46m 정도 되죠. 50m. 여기가 50규빗, 한 25m. 이 문으로 통과했을 때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 이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 이제 울타리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 울타리는요, 이게 5규빗이에요, 5규빗. 높이가 5규빗이에요. 보통 한 230cm. 보통 230cm의 남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 이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자, 성막의 기준은 다 동쪽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문. 이게 뜰문이라고 해요. 뜰문. 이게 뜰이거든요. 뜰. 뜰.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뜰입니다. 뜰. 그러니까 이걸 뜰문이라고 해요. 뜰문. 이 문으로 통과를 합니다. 이 뜰문은 20규빗이에요. 20규빗. 문이 20규빗으로 되어 있거든. 이 뜰문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딱 눈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 안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이 앞에서 죄를 씻는 의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번제가 드러지고 속죄제가 드러지고 속건제가 드러지고 화목제가 드러지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성막이 완공된 이후로부터는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죄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앞에서 행해야 돼. 번제단 앞에서. 그리고 이 안에,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문입니다. 이 문. 이게 두 번째 문이에요. 이 두 번째 문. 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이 앞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제사에 필요한 또 번제에 필요한 속죄제, 속건제에 필요한 제사 그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흰 세마포 천으로 되어져 있고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입니다. 기둥. 이 기둥이 이쪽에 20개, 20개, 10개, 10개 총 60개 기둥으로 되어서 흰 세마포 천을 딱 거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으로 들어와서 뜰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문이에요. 이 성막, 이 성막은 30규빗, 10규빗이에요. 길이가 3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안에 성소는 20규빗, 지성소는 1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계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돌 위에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일일이 다 치수까지 기구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구원을 예표해요. 여기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은 인간이 개입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여기에 선행이나 인격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이라든지 또 수양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것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구원만큼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잡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셨잖아요. 첫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떤 섭리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우선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약속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인가 그게 구약입니다.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피 흘림이에요. 피도 어디서 흘려야 돼요? 나무 위에서 흘려야 돼. 그게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자,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리는 장소까지도 구약은 예언하거든요. 나무에 달아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막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는 어떻게 받는가? 번제단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성막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성막을 통해 소개하는 거예요. 방주 아니냐 밖이냐 이거는 생명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아니냐 밖이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요. 항상 성막의 문은 동쪽이에요.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 또 이 울타리 뜰문으로 해서 이 번제단 앞에 갈 수 있는 길도 이 문으로만 통과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식 텐트, 이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처소고 신앙의 구심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 공동체를 하나로 묶은 힘이 이 성막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죄사함 받는 장소도 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온갖 죄를 졌다고 하면 왜 문이 하나밖에 없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딱 치고 어떻게 해요? 각각의 동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또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를 텐트를 친다고. 그럼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율법이 임했습니다. 율법이 임했어요.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훔치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 왜?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보니까 죄야. 남에게 훔친 거 죄야. 거짓말하는 거 죄야. 그러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겠어요. 그럼 문이 사방에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아니 교회에 수만 명이 오고 가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아우성치겠죠. 아니 수만 명이 오는데 왜 문이 하나밖에 없느냐. 나올 때 얼마나 힘드냐. 본당에도 여러분 들어갈 때 문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으로만 통과해야 돼.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왜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겠냐고요. 자, 15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분이 3년 동안 사역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문인이 이렇게 했다고. 나는 문이다 이거야. 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고 꼴을 먹으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 여기서 문이라는 건 이망인 거예요. 성막문, 뜰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즉 창세기 3장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문은 나다 이거예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죄산 받는 길도 어떻게 해요? 이 문을 통과해야 돼. 자, 이 문으로 보면은 다른 데는 흰 세마포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만큼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색깔이 있어요. 네 가지 색깔로 실로 엮어서 문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문은 딱 구별이 돼요. 다른 데는 흰 천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문만큼은 네 가지 실로 만들었고 첫째는 무슨 실이었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해갖고선 문을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줄 때 네 가지 실로 문을 만들라고 했겠냐고요.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기에도 구원 계획을 한 거예요. 이 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자,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첫 번째 색깔이 청색이에요. 청색,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나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그니라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나는 하나입니다. 자색은 뭡니까?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 나는 장차 올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라는 건 뭐죠? 사탄을 꺾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홍색 실로만. 홍색은 뭡니까? 피 흘림을 상징하거든.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흰색은 뭡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유일한 사람,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이 내가 일로 만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렇게 주셨겠냐고. 자, 여기에 보면 2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20개 기둥. 끝에는요, 은으로 만든 기둥이 있고, 밑에는 놋받침이 있어요. 놋받침. 이게 20개, 20개, 10개, 10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5규빗이 되는 흰 세마포 천을 이제는 말아갖고 펴갖고 걸어야 되잖아요. 걸면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그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름대, 가름대. 이 가름대하고 이 세마포 그 50m에 되는 세마포를 딱 거는 거 이게 20개 기둥으로 거는 겁니다. 그다음에 갈고리가 있어요. 이거 은으로 만들었거든. 갈고리. 이 갈고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세마포촌이 이 가름대에 딱 걸린다면 어떻게 해요? 쭉 내리면 여기다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펄럭이지 않고 텐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놋받침, 노수로 된 받침입니다. 이걸 말뚝을 팍 박아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20개, 20개, 10개, 10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러분들 이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자,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제일 흔한 나무가 시띠나무, 조각목이에요. 광야에서 나는 나무예요. 보잘 것 없어요.
시띤 나무로 만들었다. 시띤 나무. 그리고 다 은이 은. 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뭘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는. 그리고 밑에 받침은 놋을 상징해요. 놋.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나중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실 때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기둥머리 싸개라고 성경은 나. 이래서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기둥머리 싸개. 이게 뭐 처음 들어봤지. 우리가 막 압니까? 그래서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빨리. 창세기까지 읽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너무 재밌어. 19장까지 읽었어. 19장 33절부터 어떻게 해요? 십계명의 시행규칙 시시까지 나오니까 이것도 어려워. 끝까지 참고 갔어. 그러다가 딱 이게 갑자기 설계도 나오니까 기둥머리 싸게, 규비, 가름대, 갈고리들 이게 뭐 배에서 쓰는 용기인지 뭐 모르잖아. 그래서 빨리 읽는 거야. 빨리 넘어가자 해서 막 인내하고 넘어가는데 세상에 레위기가 딱 왔네.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초에 보면 성경을 율독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여기서 다 무너져요.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대한 설계도에서 무너지고 이것까지 통과한 사람들은 레위기에 딱 갔을 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 구약은 어렵구나. 신약으로 가자.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까? 할 때 우리나라 성도들이 40% 정도 읽어요. 나머지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우리 교회나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일반 교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40%가 읽는데 어디를 읽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시편하고 잠언을 읽어요. 여러분 시편하고 잠언 읽는다는 건 뭡니까? 불안한 거야.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시편 잠언을 읽습니다. 그 3위가 뭐냐? 창세기예요. 3위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읽는 이유는 연초에 이제 교회마다 성경을 뭐 읽자 그래 성경 그 뭡니까? 카드를 기록해줘. 하루에 3장씩 읽고 주말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도 간다. 그게 나눠줍니다. 그게 창세기야. 그게 3위고 4위가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이야.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거야. 구약은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속에 숨어있는 이 원줄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원줄기 중심으로 성도들은 성경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주신 원시복음, 원복음 여기서부터 구약이 시작되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타깝죠. 다른 말 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인간의 상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많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했는데 그 세 가지 중대 문제, 죄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누가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왕노릇, 세상의 왕노릇, 그렇죠? 죄의 왕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자 서쪽 여기에 여기가 100규빗단에 20개 기둥 여기도 20개 기둥 이쪽이 10개 기둥 10개 기둥 총 60개 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 밑에는 높받침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울타리의 재료 자, 이 기둥입니다. 자,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는 노수로 되어 높받침, 기둥. 이게 60개가 된 겁니다.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은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왜 그리스도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뭡니까? 진리의 진리. 진리라는 건 변하면 안 됩니다. 돈도 변해요. 육체도 변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외모를 따지지만 외모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체력을 얘기하지만 체력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부사의 금실도요 영원히 좋은 게 아니거든.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찾아오거든. 유통기한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갱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게 또 회복되는 거거든. 자녀와의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그 기둥의 진리의 말씀인데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빠졌지만 이게 은으로 된 거예요. 은. 진리의 말씀이 기둥인데 이 진리의 말씀의 바탕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의 상태를 알 때 은혜가 값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셔야 돼. 그 인생이 어땠는가. 우리가 말하는 12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모든 인간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쳐. 이거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그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영을 알만한 지식이 없어요. 왜?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은 건 육밖에 없어요. 육의 인생은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인생은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인생은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엉겅퀴와 가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 13장 그것이 무속이 무속 점술이라. 16장에 저만은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지역이 완전히 장악되잖아요. 이 소년 한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장악되는 거예요. 그 이 소년의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수입이 얼마나 많았으면 주인이 여러 명이야. 그 여러 명이 그 아이의 저만은 그거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주인들은 그 이익을 취한 것에 어떻게 해요? 빌립보의 행정장관들 다섯 명이 있거든요. 행정장관들에게 뇌물을 바친 거예요. 도시 자체가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인을 치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들이 고소한 겁니다.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자,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들에게 수입의 금이 간다. 물질의 금이 간다. 이거는 부모 관계도 깨버려요. 형제 관계도 깨버립니다. 왜?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주인들이 고소하니까 상관들이 열받은 거야. 왜?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잖아. 여러 주인들을 통해서 뇌물로 바쳐진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보겠어요?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매를 치는 거야. 자, 유대인들의 태형법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때립니다. 때릴 때 사람이 죽게 됐으면 매를 멈추는 거예요. 로마의 태형법은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감정이 있으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빌립보 행정장관 다섯 명은 뇌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을 볼 때 죽이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사도행 13장, 16장, 19장 결국 점술 무속,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빠진 거예요. 그 열두 가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에서 어느 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갈고리나 이 기둥의
이런 부분은 다 은으로 된 거예요. 은으로. 이 조각목은 어떤 면에서요? 인간을 상징하거든요. 별 볼일 없어요. 조각목이 사막에서 가장 흔한 별벌이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신이 임하는 신전은요. 웅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람셋과 비돔을 짓는 일에 동원됐다고. 람셋은 람세스예요. 우리가 말하면 왕들이 거할 무덤이라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은 텐트야 텐트. 그런데 그 울타리 어떻게 해요? 기둥으로 만들었는데 기둥의 재료가 조각목이라. 그게 인간을 상징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명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 높받침입니다. 자, 높받침은 노수로 된 받침이에요. 이 받침을 노수로 된 받침입니다. 이 받침이 60개가 딱 바닥에 딱 그 했을 때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자, 노수는 여러분들 성경에 심판을 상징해요. 그리고 불에 굉장히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게 노시거든요. 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창세기 3장으로 말리면 아마 인간에게 닥친 건 뭡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받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요. 불뱀이라고 나옵니다. 불뱀. 그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라 방울뱀이에요. 방울뱀. 이 뱀에 물렸을 때 성경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열이 고열이 막 40도, 41도 올라가다가 신경이 마비돼 죽는 거예요. 이 불뱀이 즉 방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거예요. 왜? 죄 값은 심판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야.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장로들의 의견은 이 불뱀을 없애 주십시오 요구했지만 하나님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노순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노뱀 즉 심판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뱀에 물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뱀을 없앤 것이 아니라 또 물렸어. 그러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텐트 안에서 울지 말고 텐트 문을 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다.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스는 심판을 상징해요. 자,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흰 세마포로 쳐러지 이게 성막이고 자, 이 안이 우리가 말하면 이게 울타리에 울타리, 성막들, 즉 울타리에 울타리,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다. 자, 이 울타리는 흰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 흰천. 여기에는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은 20규빗이 되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흰 옷을 입은 분들은 이 성막들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이고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헌신하고 이 모자 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걸 레위인들은 옷이 거의 비슷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 이 안에만 이 문으로 통과할 때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문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마포로 됐다는 것은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거든요. 성막 안과 밖은 철저히 어떻게 됩니까?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멀리서도 어떻게 해요? 흰 세마포로 쳐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걸 보면서 그런 다짐했을 것이라. 자, 그럼 성막 울타리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자, 울타리는
흰 세마포로 쳐진 이 울타리는 뭘 얘기합니까? 분리를 얘기해요. 분리예요. 울타리 아니냐 바뀌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방주 아니냐 바뀌냐 방주 안은 생명이고 방주 밖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의 집 아니냐 라합의 집 바뀌냐 여리고성은 멸망됩니다. 이건 기정사실화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멸망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정탐꾼이 라합에게 얘기했어요. 네 집 안이다 그랬어. 집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 사람이 죄인이냐 살인자냐 강도냐 관계없어. 어떻게 살아왔느냐 묻지도 않아. 라합의 집 아니냐 바뀌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은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집 안에 모으게 했죠. 그리고 라합의 집 앞에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붉은 줄을 뭘 상징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의 피를 상징해요. 그 피만이 인간을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선함을 강조합니다. 인격을 강조합니다. 살아왔던 과정을 얘기합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네 삶이 어떠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물어보지 않아.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그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죄인할지라도 구원받아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두 명의 강도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낙원에 가리라. 성경은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강도. 원래 십자가 처형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 안 합니다. 로마에 반격을 했거나 소유를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켰거나 분쟁했던 사람, 로마를 향해서 분쟁을 했고 우리가 말하면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심으로 로마의 십자가 처형시키거든요. 그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백 명 죽여도 로마인 외 사람들을 처형시키는데 강도나 도둑질한 사람 죽이지 않아요. 이 강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였거나 죽이고 강도질 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로마에 뭔가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처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라합의 집 아니냐 바뀌냐. 기준은 어떻게 해요? 성막들의 울타리가 기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바깥에 사망이 있는 것. 이게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아니냐 바뀌냐. 성소로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자,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통과해서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성막이에요. 두 번째 문이 들어갑니다. 이 문은요. 제상만 들어갈 수 있거든. 제상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휘장이에요. 이게 뜰문이고 이게 두 번째 문이고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가 20규빗이 되어 있어요. 이게 30규빗이고 10규빗이니까 30규빗 중에 성소가 20규빗이고 지성소가 10규빗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컴컴해요. 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막을 딱 설치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제상이 들어갑니다. 제상이 컴컴하거든요. 요 등대, 일곱 개의 등대 그 초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넣으면 확 일곱 개 빛이 쫙 들어가거든요. 빛이 쫙 비치면서 여기 안에다 금으로 도색했거든요. 이게 이제 널판지인데 이게 조각물로 만들고 금으로 덮인 거예요. 그러면 일곱 개 등대에서 나는 불빛이 쫙 비치면서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고 금향로가 있거든. 이 성소를 히브리어로 거룩한 곳 이렇게 성소 거룩할 성자 성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야 이건 또. 여기는 거룩한 장소고 여기는 가장 거룩한 장소. 여기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나중에 어떻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이곳에 들어갔거든. 여기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을 덮은 게 우리가 말하면 뚜껑이 있어요. 뚜껑. 뚜껑이 뭐냐면 그룹, 천사, 하나님의 임재하는 천사, 그룹으로 된 이 뚜껑이 있다. 뚜껑으로 딱 덮어놨다. 자, 그래서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울타리 아니냐, 밖이냐. 굉장히 차이점이죠. 그리고 울타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요.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라고,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 3절에 보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타리를 성경에 보니까 주의 뜰, 여호와의 궁정. 이 궁정이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궁정 이렇게 얘기하고 주의 궁정, 궁정은 뜨기 뜰. 이게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 집들 같은 말이에요. 울타리. 이 울타리에 울타리를 쳐진 거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도들의 의가 있다고. 자, 성막들의 흰색 세마포장이 쳐져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 분은 못 들어오게.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게 만든 거예요. 성막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죠. 이것이 100규빗, 50규빗.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 근데 번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한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쳐놨지만 울타리의 문은 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는. 그래서 보세요. 한 사람이 죄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대제상이 입는 에봇이고요. 일반 이런 사람들은 제상이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레인입니다. 자, 레인들이 도우는 거예요. 제상을 도와서 성막에 관계된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죄를 졌어. 죄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아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계속 낭독하니까 율법을 숙지하잖아요. 각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아, 이게 죄구나. 죄의 기준은요, 율법이 율법. 죄는 국가마다 민족마다 사회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 신학적 용어로 해서 원죄라고 만든 거예요. 그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원죄, 근본죄, 뿌리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야,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 심판이란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 히브리어로 게힌놈, 다른 말은 음부, 지옥이라.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게헨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구약은 방법이 뭡니까? 제사야, 제사. 신약은 뭡니까? 제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의인이 된 거예요. 행함으로 의인된 거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걸 율법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죄는 사망이 오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때문에 빨리 속해야 돼. 속하는 방법이 뭐냐? 너가 죽어야 되고 너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갖고 와라. 아무 짐승 갖고 오지 말고 내가 지정한 것. 내 얘기 11장에 보니까 대세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 세 가지밖에 없어. 소, 양, 염소. 자기 형편에 따라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이건 소가 아니라 낙이잖아요. 낙에는 절대 들으면 안 돼. 낙이처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게 성경 깊이 아는 사람이 안 그리고 그냥 그린 거예요. 이게 낙이지요. 이게 소 아니잖아요. 낙이처럼 보이는데? 말인가? 낙이는 반드시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 드려야 돼. 낙이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이 문으로 통과합니다.
보통 가면 이 앞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나중에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하겠지만 이 죄가 안수하는 건 넘어가요. 안수란 말이 정가되다 넘어가다. 내 죄가 짐승에 정가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제사장이 보고 그때는 국률이라는 게 없어요. 자비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심판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짐승을 국률이 보지 않고 죄 대가로 이 짐승이 저주가 왔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다. 죽여요. 그래서 피를 발라서 피를 이 번제단에 뿌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이 번제단에 보면 이 번제단 끝에 황소 모양의 뿔이 있어요. 뿔. 이 뿔에다 피를 바르고 짐승을 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피를 받은 나머지 피는 이 번제단에 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와 번제단에 뿌려진 양각의 송아지 형상으로 된 그 뿔에 피 발라진 것과 그 향기를 보시고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번제단은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는 소리, 짐승이 우는 소리, 짐승이 죽어가면서 막 소리내 우는 소리. 여러분 염소는 소는요. 염소는 양은 죽일 때 소리 안 지르지만 염소는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그래 여기에 막 울부짖는 소리. 이 번제단 앞에는요. 국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소리가 없어요. 여기는 막 냉혹할인 만큼 죄 형벌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국률이 없어요. 십자가는 자비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규칙도 없어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라.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병사들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 병사들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게 죽일까? 그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국가마다 다르게 되거든. 이 병사의 마음이죠. 국률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이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야. 그게 가장 국률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못을 많이 박아서 죽이고 창으로 칼로 막 많이 찔러가고 피를 빨리 빼서 빨리 죽이는 방법. 근데 그 십자가 처형된 사람이 싫은 거야. 미운 거야. 고통스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안 박아. 끈으로 묶어버려요. 끈으로 묶어버려. 그리고 매달려 놓는 거야. 그럼 15일도 가요. 사람 메말라 죽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은 가족을 그 앞에 놔두게 됩니다. 끈으로 묶으면 사람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끈으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멜로 그 앞에 오게 합니다. 가족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도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라. 그러면 개인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일가 친척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게 번제단이에요. 죄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흰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의를 상징합니다. 자, 울타리에 쳐진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해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라고 비유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486년 이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00년 후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성전은. 그런데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 심령에 내주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교인이 성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너 행실을 보고, 너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온다고 했어.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건 뭘, 흰색 옷이에요. 흰색 옷, 흰 옷을 입고 흰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사장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천사장이 막 호령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막 호령과 나팔 소리, 나팔이 뿍 불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거든. 화장실에 있는 사람이나 지하방에 있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천사장의 호령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흰 옷을 입고 그 군대가 백마,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 보세요. 60개 기둥이 있고 끝에는 가름자가 있고 어떻게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뚝이 있어요. 말뚝. 여러분 큰 힘, 세마포 천을 이 가름새에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 합니까? 펄럭이지 않도록 끈으로 묶은 다음에 텐트 칠 때도 줄로 해갖고 말뚝박자는 말뚝. 이게 말뚝. 60개 말뚝으로 딱 박는 거예요. 이게 말뚝. 강한 바람이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뚝을 박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안 보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땅에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성막 전체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역할이 말뚝이에요. 말뚝. 고정하는 말뚝. 말뚝은 뭘 상징합니까? 만왕의 왕이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처럼 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면서도 가장 낮은 곳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가장 낮은 자리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가장 낮추셨어. 마우관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동네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종이시다. 그것을 말뚝은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자, 성막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자 울타리 먼저 본 거예요. 자, 울타리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간에는 울타리에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을 보고 물두멍을 보는 거예요. 그게 뜰 안에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금촛대를 보고 진설병을 보고 금향로를 보고 거기에 휘장이 쳐져 있거든. 1년에 한 번씩 그 휘장 속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라고 그래. 씌은 자. 속죄 뚜껑이에요. 뚜껑. 씌은 자. 그 씌은 자 뚜껑은 뭡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가 보호하고 있거든.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개의 성물이 있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하나님이 직접 친수하신 두 개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뚜껑을 덮는 거예요. 씌은자 덮는 거. 그 씌은자 위에 일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은 1년 동안 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성막만큼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속죄, 그분의 완성, 이것 성막을 통해 너무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이것을 모형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성막에 관한 부분이 15장이 나와요. 왜 15장을 성경 소개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울타리를 친 이유가 왜 그런지, 왜 문이 하나밖에 없는지 분명히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막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는 현장 전도 제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